네, 지수가 내내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을 줄여도 11선 1888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 1% 안쪽으로 낙폭을 축소했고요. 1891포인트까지 올라 있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 역시 매수에 치중을 하고 있죠. 개인의 매수 물량은 오후장 들어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물량을 조금씩 더 늘려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 지수 1%대 낙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6%대까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기관의 힘이 돋보이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만이 현재 매수 주체입니다. 234억 원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낙폭 축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지선, 저항선 포함한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제이사의 슈퍼액션 이어집니다. 아이베스트 정수제이사 만나보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의 지수 때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합니까? 네, 일단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역시 고점에서 조정이 될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점인 1963포인트 대비 약5%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항선과 지지선 말씀드리면요. 저항선은 1877포인트에서 1896포인트입니다. 또한 지지선은 1864포인트에서 1845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1차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1차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고 있다면 1896포인트인 2차 저항까지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기존의 70%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5% 정도의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은 확대해줘도 괜찮다 보이는 구간입니다. 시장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갭이 발생했지만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기적인 추세를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 70% 이상은 꾸준히 유지를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받은 시청자 포트폴리오에 주식 편입되어 있는 비중이 딱 70%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채우고 계신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받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대륙재관, 그리고 완리, 신한지주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각각 40%, 20% 그리고 10% 비중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요. 평균 매수 단가가 대륙재관 같은 경우 5,290원입니다. 현재가가 6,170원 정도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현재 한2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손실 중이죠. 완리 같은 경우는 5,800원에 매수하셨지만 현재 10% 이상 손실 보면서 5,060원 정도, 5,00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5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한 43,000원대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15%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운영 원칙은 이익 변동성을 고려하자인데요. 이익 변동성이라는 것은 지수 흐름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변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수치는 없지만 운영자의 역량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시장보다는 강하지만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는 그런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오늘 포트를 살펴보면은 먼저 대륙재관인데요. 40%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종목은 휴대용 부탄가스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개별적인 실적이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이 좀더 좋아 보이고요.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10% 정도 비중을 축소하여서 업종의 대표주로 할수 있는 IT 부품주 쪽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고 업종 다변화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고요. 두 번째 종목인 완리는 20% 정도 편입되었고요. 이 종목은 특징이 대주주와 기관의 지분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건축물 외장재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벽 타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중국의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만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이라면은 반등 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향이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가 10%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신한지주는 52주 최고가가 53,800원입니다. 요즘 시장은 외부적인 변수에 민감한 상태이고 시장보다는 약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안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긴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든지 아니면 아예 짧게 보는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한마디 더 알려드리면 이 시장의 관점을 적용하자 하는 부분인데요. 시장의 중심 업종이 현재 없으므로 시장보다 강한 업종을 찾아서 그중에 탑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30% 정도 기타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그 정도 있다면 오늘과 같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이 이유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렇게 밀릴 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 계속해서 뭐 IT주에 대한 관심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골라봤던 1박 2일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이닉스 23,600원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24,200원까지 올라서 목표가 3%는 일단 도달을 하지는 못했죠. 2.54% 정도 수익은 장중에 최고가 기준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만 9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고 손절가에 오히려 오늘 좀 전에 닿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종목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네. 하이닉스는 오늘 오전에 매수가 되었죠. 목표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유지하고 전략대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총절 기준이 종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그 종가를 기준으로 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박 2일 관점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네. 관점 유지하지만은 오늘 관점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쪽으로 의견을 좀 싣고 계십니까? 네,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현대모비스와 파트론입니다. 네. 먼저 모비스는 모두 다 잘 아실 텐데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약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쪽은 현재 강세이죠. 그 강세 힘입어서 단기적인 회복력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는 32만 3천 원 이하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역시 플러스 3% 이상 그리고 오늘 저가가 31만 3천 원이죠. 이 부분을 손절 가격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손절가가 만약에 지지가 됐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용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상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지속적인 매출을 증가하고 영업 이익률이 12%대라는 점들이 긍정적입니다.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지지하고 11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13,800원 이하에서 매수하여서 목표가는 역시 플러스 3% 이상이고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13,3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시 1박 2일 내일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익률 점검을 할 거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파트론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주가가 32만 5천 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해 주신 매수가보다 약간 높게 있기 때문에 매수가 32만 3천 원 닿는다면 역시 저희가 편입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파트론은 13,800원 즈음에서 이하에서 매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셨을 때 현재가가 13,8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 13,800원으로 역시 설정을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손절가 31만 3천 원 그리고 파트론 손절가 13,300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오늘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와 함께 1박 2일 포트폴리오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